매콤한 맛이 없기 때문에 이 복숭아 같은 것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자두 이런 것들을 좀 먹게 주면은 여름 삼복더위에 떨어진 입맛을 이렇게 새콤하게 올려주는 특성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이에게 야 이거 여름철에 먹는 과일 중에 참 새콤달콤하다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삼복과일로 좋다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거 갖고는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또 무슨 영양소가 있어요? 또 어떤 이제 여름 과일들 대부분 이제 수박과 참외 껍질 네. 어떻게 합니까? 대부분 다 벗기잖아요. 네. 근데 복숭아는 껍질째 먹잖아요. 근데 네. 이 껍질에는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제 성분. 예,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활동도 많고 햇볕도 세기 때문에 몸 속에서 항산화 성분을 필요로 하는 필요량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이런 점에서는 수박과 참외도 좋지만 이 복숭아를 또 여름에 좀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많다. 네. 근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복숭아의 작황이 별로 안 좋대요. 네 맞아요. 저도 그 뉴스 봤는데요. 일단 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출하를 앞두고 또 이제 장마가 때 지금 병충해가 번졌다고 그래요. 네.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흉년이죠. 그래서 네.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지역 그 특산물 파는 데 있잖아요. 저는 꼭 휴게소 가면 들리거든요. 아, 네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충주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만 원에 네 개짜리 사서 먹었는데 어유 맛은 네. 어유 왔다더라고요 보니까. 네. 근데 복숭아 먹을 때 주의점 알레르기는 분들은 좀 그렇죠. 네 일단 과일 중에서 복숭아 알레르기는 제법 유명한데요. 그 원인은 복숭아 그 껍질 보면 작은 털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털 알레르기에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복숭아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거나 복숭아가 좀 아니면은 자두나 또는 껍질이 적은 천도 복숭아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이런 걸로 좀 대체해서 드시면 또 재미있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궁금한 게 왜 복숭아는 제사상 이런 데는 안 나는 그게 이유가요. 뭐예요? 복숭아가 물르잖아요. 저장이 잘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우리가 참외나 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추수를 해도 지금도 살 수가 있는데 복숭아는 저장이 상당히 어렵기 그렇구나. 때문에 제철인 지금 먹지 않으면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는 먹기가 힘들죠. 나는 뭐 도화살이 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사상에 안 넣나.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. 네.